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은 기원전 750년에서 700년 이 사이에 정확한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고요. 그 무렵에 그 문자로 기록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트로이로 가면서 겪었던 그 원래는 10년간에 걸친 그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서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온갖 풍랑을 만나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기간이 길어졌고, 그리고 또 트로이에 가서도 그 선박이 워낙 단단해가지고 트로이를 정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허송 세월을 많이 하고 해서 한 10년 걸친 이야기 가운데 53일간에 걸친 이야기를 일리아스에 등장시켜 그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후속편이 아까 오디세이라, 거기 이제 출정했던 인물들은 그 트로이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아까 아가멤논이나 그다음에 그 이 아킬레우스나 뭐 메넬라우스나 이런 인물들이 거기에서 트로이 전쟁에서 거의 다 죽고,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영웅 가운데 한 명 오디세이가 이제 귀향하면서 고국으로 이타카로 돌아오면서 겪는 그런 어드벤처, 모험, 이게 이제 오디세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두 작품 사이는 한 30년 정도 쓰여진 시기에 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골격, 오늘은 이제 오디세이를 먼저 좀 다루고, 시간이 나면 일리아스를 먼저 다루고, 시간이 나면 오디세이를 조금 다루겠습니다. 일리아스의 그 기본적인 그 골격은 그 이제 트로이 원정대, 이제 그리스의 그 여러 도시 국가가 이제 그 트로이를 정벌하기 위해서 원정대를 만드는데, 그 이제 총사령관이 아가멤논입니다. 아가멤논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무술이 가장 뛰어난 장군, 장수는 아킬레우스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실세 최고의 권력자 아가멤논, 그렇지만 이제 실력으로 그 최고의 무술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킬레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이가 전략적인 그런 요충지였고,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것을 그리스가 팽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을 해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본토, 특히 이제 그 미케네 도시의 그 종족이 아카이오이족인데, 아카이오이, 여기 아카이오 미케네, 네, 그 종족이 아카이오이족인데, 이 아카이오이족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들로서는 이들은 그 에게, 아까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이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미케네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트로이를 반드시 정벌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페르시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 거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그 허구적인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1870년 독일의 고고학자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슐리만.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슐리만, 하인리히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트로이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 트로이는 1500년 무렵에 당시 이제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해가지고 옛날 성곽들이 다 땅속에 묻혀버리는, 그래서 이제 잊혀져 버린 이런 도시가 됐는데, 그곳을 새롭게 발굴을 해서 이제 그곳에 이 성곽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작품 이름 일리아스는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그리스어로 트로이를 당시에 일리온으로 불렀습니다. 일리온. 그래서 일리온이 그러니까 트로이인데, 일리아스는 그 일리온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 줄거리를 이제 그 상당히 긴 이런 스토리인데 모두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송으로 송 이제 음유 시인들이 노래로 불렀기 때문에 24개의 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은 영어로 이 송을 이렇게 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24개의 송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24곡 그래서 24장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은 15,693행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긴 장편 이런 서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운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서사 문학이에요. 소설입니다. 소설.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상으로 돈키호테 이후에 등장하는 근대 이후에 등장하는 그 소설과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일리아스에서는 고대 비극과 마찬가지로 그 주인공은 공동체 안에 존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명예를 이렇게 중요시하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이런 자신의 어떤 그 체면, 위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타인이 나를 보는 평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이런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돈키호테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돈키호테는 남들이 나를 미친놈으로 보는데 그걸 돈키호테 자신은 모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관계가 이제 소설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설은 시민계층의 등장과 더불어서 성장했다가 시민계층의 소멸과 더불어서 지금은 소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돈키호테 같은 이제 그 하나의 그 장르로서의 마치 현대 비극이 쓰여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그런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을 이런 그 중심으로 한 이런 소설들이 현대에는 이렇게 그 주류의 이런 장르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제 나중에 우리 강의 끝나갈 무렵에 장미의 이름을 좀 다룰까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 포스트 모던 타임스에서 이제 이런 등장하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기본적인 이 골격은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의 전투고요. 외곽들인 줄거리는 그리고 이제 또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트로이 군대는 작품 끝부분에 조금 나옵니다. 트로이와의 싸움은 이제 트로이 그 성을 함락시킬 때 그때 이제 끝부분에 조금 나오고 실제로는 그 그리스 군대 내에서 아킬레스와 아가멤논 사이의 이런 갈등 그것으로 인해서 아킬레우스가 느끼는 그런 분노가 아가멤논과 다투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복잡하게 전개되고 그 다음에 아킬레스가 죽으면서 분노가 끝나는지 소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노가 발생해서 경과 소멸 이런 과정으로 이 소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일리아스를 하나의 그 완성된 이런 그 스토리라고 본다면 이런 맥락에서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통해서 이 완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 작품이 쓰여진 배경은 그 스파르타의 그 왕이 당시 스파르타의 왕이 메넬라우스였습니다. 메넬라우스의 왕비인 헬레네라는 절세의 미인 헬레네라는 그런 헬레네는 이제 미인의 그 대명사인데 메넬라우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아가멤논은 형제간입니다. 아가멤논은 형제간인데 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왕비인 절세의 미인 그 헬레네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트로이로 가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하고 그리스는 서로 이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데 그 좀 이상한 사랑이 된 것이죠. 적들 간의 이런 사랑이 그래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이제 스파르타 적국에 침입을 해서
그곳에서 몰래 침입을 해서 그곳에 왕비를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버리니까 이제 그리스 군대, 특히 메넬라우스는 자기 아내가 지금 적국에 가버렸고 또 적국의 왕자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가버렸으니까 이제 메넬라우스는 자기 그 형제가 아닌 아가멤논과 이제 그 복수전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군대는 여러 그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무려 100척을 가지고 트로이로 진격합니다. 1000척은 조금 이따 혹시 그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면요. 여기에 유튜브에 이 요약한 그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이 있으니까 작품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그 줄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참고로 그 대개 돌아가셔서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해보시려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 그래서 그 영상을 실제 트로이 전쟁, 트로이라는 영화가 외국에서 몇 번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소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극장에서 상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요약본이 아까 제가 그 링크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대천척을 거느리고 트로이를 정벌하러 갑니다. 10년에 걸쳐서 이제 공격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오디세이는 이제 아주 꽤가 많은 재치가 많은 인물인데 오디세이가 도저히 우리가 무력으로 이 트로이를 정벌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 그리스 군사들을 태우고 목마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트로이를 정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꾀를 내게 되고 그래서 그 트로이 목마가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트로이 목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트로이를 함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전쟁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트로이 성 앞에서 실패하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제 목마를 사용해서 함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0년에 걸친 이런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에 이 비극과 서사시의 그 차이점, 비극은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사건을 다룬다 라고 했지만 이 서사시 이것은 10년에 걸친 이런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것이죠. 등장인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가멤논. 아가멤논은 아트레우스의 아들로서 미케네의 왕이었습니다. 미케네의 왕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아가멤논하고 메넬라우스는 서로 형제간입니다. 아가멤논, 아까 지금 아내를 빼앗긴 사람 메넬라우스고요. 그 다음에 아가멤논은 이제 그 형제간이죠. 그리고 이 아가멤논은 트로이를 원정할 때 그리스군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트로이로 그 영화를 보면 아시겠는데 그 배천척이 이제 트로이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풍랑이 아주 심하게 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그 아가멤논은 자기 딸을 이제 풍랑을 의미하는 신이 이제 포세이돈 신인데 포세이돈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어떤 영웅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제 트로이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가 단결을 해야 되고 어떤 그리스라는 공동체의 이런 정신을 이제 그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딸까지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의 모습, 공동체와 개인 관계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작은 이익을 버리는 그런 인간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명예라는 개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시대 어떤 모두가 인간이 개인으로 지금 남아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그 어떤 자꾸 폭풍이 불어서 힘들다 할 때 자기 그 자식을 재물로 이렇게 바치는 이런 일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권 감정이나 휴머니즘 이런 감정에도 맞지 않는 일일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가멤논은 그 이 풍랑이 있는 포세이돈 신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땅을 희생양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인물도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 아내 이름이 클리템네스트라라는 작가가 있군요. 클리템네스트라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그다음에 그 아가멤논의 그 딸들, 그 자식들이 오레스트, 이티게니, 엘렉트라라는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은 나중에 이제 그 고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넬라우스가 있죠. 메넬라우스는 아가멤논의 형제입니다. 아가멤논의 동생이죠. 그다음에 헬레나의 남편이고 아가멤논은 트로이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킬레우스가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원정 시 사실상 그 타이틀은 이제 아가멤논에 비해서 낮지만 사실상 가장 용맹한 이런 장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엄마는 바다의 신 테티스라는 바다의 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킬레우스는 또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스틱스 강물 이제 그 작품에는 스틱스 강물로 나오는데 그 강물로 스틱스라는 강에 강물로 목욕을 해서 불멸의 존재가 되는데 또 이렇게 신화에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늘 단점이 있습니다. 결점이.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아이라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스틱스 강물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발 뒤꿈치에 이렇게 그 아이를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목욕을 했는 모양인데 그곳에 그 스틱스 강물이 닿지 않아서 그래서 그 강물이 닿은 부분은 이제 절대로 어떤 그 어떤 칼이나 창으로 찌를 수 없는데 그 약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그 고대 신화에는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게르만 신화에 니벨룽헨의 노래라는 게르만 신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지그프리트라는 아주 그 아킬레우스와 비슷한 이런 용맹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 지그프리트 장군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그 지그프리트도 이제 용의 피로 목욕을 해서 자기 그 보물을 지키는 그 용의 피를 잡아서 용의 피로 목욕을 해서 온몸에 이제 각질이 생기고 그래서 불멸의 그런 그 용사가 됩니다. 그 어디를 찔러도 용의 피가 이렇게 묻어 있어서 창이나 칼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는 그런 인물인데 그 하필이면 목욕을 용의 피로 목욕을 할 때 등 뒤에 나뭇잎이 하나 묻게 되어가지고 그곳에는 용의 피가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되었던 크리밀트라는 여자가 자기 아내가 되었고 그래서 시크프리트의 그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크리밀트. 근데 그 게르만 신화는 좀 비인간적인 이런 면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히틀러가 그래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크리밀트는 자기 오빠가 군터라는 오빠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군터라는 오빠의 그 하인과 그 장군 가운데 한 명이 하겐인데 이제 그 지그필트가 자기 그 군터에게 위험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겐이 이제 그 지그프리트의 아내가 된 크리밀트에게 거짓말로
앞으로 전쟁이 있을 때 내가 당신 남편의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그 약점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크레밀트가 등 뒤에 여기에 있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베군이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찔러서 시그프리트가 죽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킬레우스도 이 다리 이 뒷부분에 그 스틱스 강물이 닿지 않아서 약점이 있고 그래서 그곳을 나중에 트로이에 가가지고 그곳에 그 헬레네를 납치해 간 파리스 트로이의 왕자입니다. 그 파리스와 결투를 할 때 파리스가 그 창을 이렇게 던져서 그 창을 파리스가 던진 창을 아폴로 신이 조종을 해서 마치 요즘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그런 ICBM 뭐 발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그 아폴로 신이 그걸 조종을 해서 정확하게 아킬레우스의 그 부분을 이 뒤꿈치 부분을 찔러서 아킬레우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는 처음에는 아가멤논과 이제 다투게 됩니다. 그 다투는 이유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툼 때문에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촌 동생이자 친구인 파트로클로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파트로클로스가 그 트로이에서 헥토르 그러니까 파리스의 형입니다. 파리스 헬레나를 납치해간 파리스의 형인 헥토르와 이제 자기 그 사촌 동생인 친구 겸 사촌 동생인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와 전쟁에서 살해되자 이제 아킬레우스가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완전히 그 흥분을 해가지고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분노해가지고 그 헥토르와 싸움에서 헥토르를 죽이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트로이 그 영화에서 죽은 헥토르를 그 마차에 묻고 마차에 시신을 끌고 그 이 트로이 시내를 3일간에 걸쳐서 돌았다라는 이제 스토리가 그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레나가 있는데 헬레나는 제우스의 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넬라우스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이 헬레나를 파리스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역시 인간의 그런 운명은 신의 뜻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의 뜻을 우리가 전에 오이디푸스가 어려서 그 신탁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성년이 돼서도 또 신탁의 말이 반복되듯이 이 인물도 아프로디테가 이제 파리스에게 헬레나 이 여신을 이 여자를 파리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제 그 약속이 시현된 것이죠. 그래서 파리스가 그 헬레나를 유혹을 해서 트로이로 데려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두 나라 간의 싸움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있는데 오디세이 혹은 뭐 오디세우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타카의 왕입니다. 꾀가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트로이 목마를 이제 꾀를 내서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이제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겪는 이 오디세이의 어드벤처 이것이 오디세이라는 그 작품에 실리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요. 처음 시작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뮤즈의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해 주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품 시작 부분에 뮤즈의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해 주라. 이런 일행의 첫 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뮤즈의 여신 뮤즈 그것은 뮤즈는 예수를 보호하는 예수를 장려하는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사시들 작품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뮤즈의 여신에게 어떤 뭘 해달라라는 이런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이 그 호모가 이 작품을 이제 쓰면서도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뮤즈 여신의 뜻에 따라 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해 주고 해서 당신의 그 노래에 맞추어서 그 영감에 맞추어서 내가 이 작품을 쓰겠다라는 건데, 어떤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인간 신의 뜻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이런 느낌들을 주는데, 일행에서 벌써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작품의 이제 서사적인 통일성의 핵심이 바로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어떻게 해서 생겼냐 하면, 이제 아가멤논이 그러니까 이타카의 아저 미케네의 왕입니다. 아가멤논이 트로이, 당시 이제 아폴로 신은 트로이를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신이었는데, 그 아폴로 신의 사제인 크리세스라는 사제가 있습니다. 크리세스의 그 이제 그 딸 이름이 크리세이스인데, 크리세이스. 그래서 그 크리세이스를 그리스 군대가 이제 포로로 데려오는데, 이 크리세이스를 아가멤논이 자기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노예로. 그래서 이제 그 트로이에서는 자꾸 크리세스는 아폴로 신에게 자꾸 그 내 딸을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아폴로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아폴로 신이 분노를 해서 화가 나서 그리스 군대에 전염병이 퍼지게 합니다. 전염병이.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를 알고 아킬레우스는 지금 아가멤논의 개인적인 욕정 때문에 그리스 군대에 그 전염병이 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앞장서서 아가멤논에게 항의합니다. 크리세이스를 빨리 돌려달라. 그래야 아폴로의 분노가 풀릴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 군대가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이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가멤논이 이제 돌려줄 테니까, 크리세이스를 돌려줄 테니까 그 대신 대가를 지불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대가가 두 가지인데, 아킬레우스가 아킬레우스가 이제 데리고 있던 포로 가운데 브리세이스라는 이제 포로가 있는데, 이 브리세이스는 헥토르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세이스를 자기한테 달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킬레우스에게 너는 내 지휘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는 화가 나는 것이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포로를 대가로 달라는 것도 부당하고, 또 이 무공에서는 내가 더 우월한데 저 녀석이 왕이라고 자신의 그 지배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여기에서도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전쟁 불참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일리아스 제 첫 번째 노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제우스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명예도 주시지 않군요. 이렇게 명예라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래서 아가멤논이 내 명예까지 빼앗고, 명예는 자기가 최고의 그 장수인데 자기의 지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명예를 빼앗고, 동시에 그 브리세이스라는 자기가 데리고 온 포로까지 뺏어가겠다고 하니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을, 고백을 아킬레우스가 합니다. 바닷가에서 하는데, 이제 이 그 아킬레우스의 고백을, 고통스러운 이런 고백을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의 엄마입니다. 아킬레우스의 엄마가 테티스, 바다의 신인데, 아킬레우스의 엄마 테티스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의 이 내용은 명예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군원이 무공이 뛰어나니까 자기가 군대를 지휘해야 되는데 그 아가멤논이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신분의 왕이라고 해서 자신을 자기의 지배를 받으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데려온 그런 포로를 뺏어가겠다. 선물로 대가로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불공정한 그런 거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테티스가 이 말을 듣고 제우스에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 이렇게. 그리고 제우스에게 그리스를 돕지 말라. 그리고 이런 이제 제안을 하니까 제우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전쟁에서 트로이성을 함락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트로이성이 아주 그 든든하게 탄탄하게 쌓여 있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신들의 뜻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 명예를 잃어버린 이 아킬레우스의 그런 호소를 자기 엄마가 듣고 제우스에게 이런 불공정한 일이 있으니까 그리스의 편을 들지 말아달라라고 제우스 신에게 그 기도를 하고 호소를 하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제 처음에는 그리스 편을 들지 않고, 그래서 트로이를 정벌하러 가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리스 군대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운명 이런 것들이 모두 신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트로이를 정벌하는 거, 트로이의 몰락은 이제 그 제우스의 뜻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다양한 이런 예언들 그리고 이제 꿈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이곤 두 번째 노래에서 아가멤논이 꿈을 꾸는데 그때 제우스가 독수리를 보내서 꿈속에 전조 증상이죠. 독수리를 보내서 트로이가 함락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 아테나를 보내서 그리스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트로이가 함락이 되는데 전쟁의 처음, 중간, 끝까지 다 신의 뜻,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인간의 운명이 정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사의 전쟁이란 이런 인간사에 여기서 이제 인간들은 주로 이제 영웅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아가멤논이랄지 아킬레우스랄지 이런 영웅으로 표현되는 건데, 인간의 이런 사건들, 인간사에 끊임없이 신들이 개입합니다. 예를 들면 올림포스의 신들,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열두 신들이 모여서 트로이 전쟁의 앞날을 어떻게 결정지을까 이걸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우스는 자기의 그 제일 예뻐하는 딸 아테나를 이렇게 그 아킬레우스에게 보내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지침을 내려다주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 신들은 인간의 운명에 개입을 하고,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결국은 신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런 그리스인들의 이런 믿음을 이런 작품들이 보여줍니다. 이제 그래서 그 아폴로의 도움을 받고 트로이를 지키는 수호신 아폴로의 도움을 받고, 물론 그 위에는 제우스의 뜻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트로이 군대는 끊임없이 그리스 군대의 공격을 지켜냅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 이 트로이 군대, 그 핵심은 그 트로이의 왕자 그 두 명, 헥토르하고 파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로이의 왕이 프리아모스고요. 프리아모스. 그다음에 프리아모스 왕 그 밑에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헥토르하고 가이고 왕이죠. 트로이. 그다음에 왕자가 헥토르가 있고 그다음에 파리스가 있습니다. 파리스는 헬레나를 납치해 갔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의 이제 성문 앞에 가서 이제 계속 싸우는데 그때 이제 그 싸움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상징적인 이런 사건이 있는데 처음에는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와 싸우는 파트로클로스는 그리스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아킬레우스의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헥토르하고 파트로클로스가 이제 싸우다가 헥토르가 가지고 있는 창이 파트로클로스의 심장을 찔러서 파트로클로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경을 목격을 하고 자기 사촌 동생이 죽었으니까 친구이자 사촌 동생이 죽었으니까 이것을 목격을 하고 아킬레우스가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신 헥토르와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헥토르를 아주 이제 그 전투 장면 가운데 이제 가장 유명한 장면인데 헥토르의 심장을 찔러서 헥토르를 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장면은 헥토르 자기 형이 죽으니까 여기 파리스가 아킬레우스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유명한 파리스가 창을 이렇게 던져서 그 창을 아폴로가 조종을 해서 아킬레우스의 이런 그 약점이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발 뒤꿈치 여기에 정확하게 맞아서 아킬레우스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실상 그 일리아스의 작품은 끝나는데 혹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걸 풀어볼 수는 없겠는데요. 그 집에서 궁금하시면요, 이 위의 것은 이 헥토르가 죽는 그 아마도 그 트로이라는 영화에서 그 전쟁 씬 가운데 가장 그 핵심적인 이런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것은 트로이 그또 일리아스 스토리를 이제 요약해서 그것도 잘 요약을 해서 우리 말로 되어 있던데 이걸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의 독서의 포인트는 모두 24권으로 되어 있는 이 작품 굉장히 방대한 이런 스토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발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경과해서 소멸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 작품에서 이 관심 있게 볼 것은 인간과 신의 관계. 그래서 이제 인간은 주로 이제 영웅들인데 영웅과 신의 관계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